미호씨? 들어가도 될까? 들어와요. 납치범인지 뭔지가 말한 시간이 다 되어서 내가 한번 나가보려고. 요루루 걱정으로 한숨도 못 잤지? 당신은 집에서 기다릴래? 위험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리하면... 나도 갈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 일인데 당연히 가야죠. 그래. 이 자식은 우리 이런 곳에 불러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편지에도 이 건물 주변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여기 주변거리를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호씨,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보고 오자고. 내가 오른쪽에 갈 테니까 당신이 왼쪽으로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여기서 만나자고 한 게 맞을까? 이쪽엔 딱히 이상한 게 없었어. 당신 쪽은? 마찬가지예요. 납치범 녀석. 대체 여기서 뭘 어쩌자는 거야? 하... 또 취직에 실패했네. 어머니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하... 노래 되게 잘 부르잖아? 구경이 나오고 할까? 우는 소리? 저 여자가 우는 소리였구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서럽게 우는 거지? 저기요. 네?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진 모르겠지만, 자 여기. 이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아, 감사합니다. 저기 손수건. 아, 안 돌려주셔도 돼요. 아니에요. 꼭 돌려드릴게요. 명함이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꼭 그때가 생각나네. 여민 씨와의 첫 만남도 이런 거리였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쪽 분들이신가 봐요? 네? 어떤 사람이 이 쪽지를 전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 이만. 쪽지? 뭐라고 적혀있어? 납치범이 쓴 쪽지야?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장소가 적혀있어요. 장소가 이 빌라 건물 앞이라고 쪽지에 적혀있었어요. 그래? 내일이면 어머니를 따라 지방으로 이사가는데 이걸 어떻게 말한담? 오늘 봤던 영어도 진짜 재밌었어요. 그렇죠? 아니, 말할 필요가 뭐 있어. 여민 씨는 나를 그냥 친구라고 생각할 텐데. 미호 씨? 그냥 사귀자고 말해버릴까? 사귀자고 말하면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을 명분도 생기고 여민 씨랑도... 저기 미호씨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요? 아니요 뭐... 그냥
오늘 봤던 영화 재밌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매일 혼자서 영화 보러 다녔는데 요즘은 미호 씨랑 나랑 영화도 자주 보고 밥도 먹어주고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운 거 있죠? 저도 그래요. 아, 여기 미호 씨 집이죠? 다 왔네요. 이만 들어가 보세요. 역시 그만두자. 이 정도 관계일 때 멈추는 게 여맨 씨한테 좋은 거야. 여맨 씨. 네?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뭐예요? 그 끝내는 듯한 말투는? 사실은 저 내일 지방으로 이사 가게 됐거든요. 이사요? 갑작스럽게 결정된 거라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됐네요. 종종 연락할게요. 이만 가볼게요. 그냥 스쳐가는 좋은 인연이었다고 생각하자. 말 안 하길 잘했어. 저기 미호 씨! 여맨 씨? 미호 씨, 나랑 사귀십시다. 사귀어 주세요. 네? 사실 미호 씨랑 여기저기 친구처럼 놀러 다녔던 그 시간 동안 미호 씨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미호 씨랑 서로 더 깊은 인연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갑자기 멋없게 고백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호 씨가 지방으로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셔서 그게... 좋아요. 네? 좋다고요. 나도 여민 씨 좋아요. 우리 사귀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입니다. 무릎이 없기예요. 그러고 보니 미호 씨랑 처음 고백했던 장소가 이런 빌라 앞이었지? 이런 곳에서 여민 씨가 나한테 고백했었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응? 여기 벽에 쪽지가 붙어있는데? 마지막 장소. 일단 얼른 이동하자고. 당신이 나한테 프로포즈했던 장소랑 비슷한 곳이죠? 그러게. 아까부터 우연인지 아닌지 옛날 기억이랑 비슷한 장소를 지나온 느낌이에요. 잠깐만! 저기 요루루 아니야? 요루야! 요루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동안 어디 있었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엄마, 나 괜찮아. 납치범의 간시가 허술해질 때를 노려서 도망쳐 나왔어. 잘했어. 잘했어, 우리 딸. 아무 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걱정시켜서 미안해. 엄마, 아빠! 리아?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요루루가 공준 전화로 연락을 주더라고. 맞지? 그랬었어. 요루루는 제가 데리고 먼저 집에 가 있을게요. 엄마 아빠는 천천히 오세요. 빨리 와. 그래. 같이 가면 되는 걸 뭘 먼저 가고 왜 먼저 가버렸네. 우리도 얼른 돌아가요. 요루루가 무사해서 진짜 다행이네요. 응? 안 가고 뭐해요? 여맨 씨? 우리
우리 있잖아. 다시 합치지 않을래? 우리 떨어져 지내는 6년 동안 난 당신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어. 여맨 씨. 여맨 씨? 여맨 씨죠? 아, 여맨 씨 맞네. 하영 씨. 요 며칠 연락이 안 돼서 무슨 일 있나 했어요. 저번에 저한테 청혼하셔놓고 연락 안 돼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청혼? 그러니까 미호 씨 그게 있잖아. 이 여자는 누구예요? 먼저 가볼게요. 천천히 이야기들 나누세요. 여맨 씨? 저기 죄송하지만 그때 말씀드린 거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영 씨. 네? 하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하영 씨에게 어울리는 인연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응? 뭐야? 저 여자 때문에 나한테 청혼한 걸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 감히 나 이하영을 차? 두고 봐. 다시 결혼하게 해달라고 내 발밑에서 싹싹 빌게 만들어줄 테니.